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이 다시 한번 절망하는 건 아무리 삭제해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피해 영상물일 텐데요. 서울시가 이런 영상물을 24시간 자동 추적하고 재유포까지 차단하는 AI 기술을 도입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면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방동에 위치한 서울시 디지털 성범죄 안심지원센터.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그 심각성과 대책이 필요하다고 느낀 서울시는 지원센터를 만들었고 어느덧 개관 1주년을 맞았습니다. 오세훈 시장은 1주년 기념식에서 다시 한번 디지털 성범죄의 발본색원을 약속하며 관련 예산 지원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가 엠번방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걸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시작했던 일이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동종의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하는 일은 우리 서울시를 비롯해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런 의미에서 더욱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면서. 센터가 1년 동안 지원한 7,680여 건 가운데 10대들의 피해는 약 17%. 가장 어린 피해자의 나이는 8살에 불과할 정도로 실상은 심각했습니다. 시는 최근 피해 영상물들을 자동으로 24시간 추적하고 재유포까지 차단할 수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을 개발해 운용에 들어갔습니다. 서울기술연구원이 개발한 AI 기술은 정보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어 버튼을 한 번만 누르면 피해자와 관련된 모든 영상을 즉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 기술로 24시간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해 SNS상 피해 영상물을 자동으로 검출하는 등 피해 최소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지금 아이들의 그런 어떤 취약한 특성 이런 것들을 범죄 수익을 이제 발생시킬 목적으로 이제 이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들이 지금도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오늘 이전과 오늘 이후는 디지털 성범죄에 있어서 굉장히 다른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낙관적인 기대를 갖게 됐습니다. 한편 서울시는 앞으로 AI의 학습 데이터가 쌓일수록 디지털 성범죄 감시 정확도와 속도가 더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HC 뉴스 최현입니다.